수선화를 보면서 고소리수를 생각해요. 얼마나 얘가 힘들었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고 말할 수 없는 힘겨움. 저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우리 어머니들이 빚어왔던 고소리수를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빚고 있는 제주 고소리술 있는 집의 김희숙입니다. 일체의 첨가물이나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전통 누룩만으로 빚어진 술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발효와 숙성을 거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맛도 굉장히 다채로우면서도 풍부해요. 그 무화향도 나오고 꽃향기도 풍기고 그래서 고소리술은 전통 누룩에서 나오는 이제 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술을 빚으려면 우선 누룩을 정성껏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누룩에다가 제주 자연이 내어준 그 좁쌀, 또 보리쌀, 그리고 전통 누룩만 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그 양조주가 되거든요. 그 양조주를 가지고 가마솥에 넣어서 위에 고소리를 얹어가지고 불을 은근하게 떼어주면 양조주 속에 들어있는 술 성분만 이렇게 고소리 코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술을 모아서 서늘한 광에서 숙성을 오랫동안 시켜주면 시켜줄수록 맛과 향이 풍부하고 좋은 맛을 지닌 고소리 술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오맥이 맑은 술인 경우에는 차좁쌀과 누룩으로만 양조주를 빚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위쪽 맑은 술 부분만 떠내면 오맥이 맑은 술이 되는 겁니다.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또 흔치 않은 술이기도 합니다. 그 옛방식을 고수하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가 가마솥에서 이제 술을 끓이고 그 위에 이제 고소리를 올려서 이제 얹어서 이렇게 술 내리고 하는 방식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향과 그 고소리 소주고기도 내려오면서 그 끝에 이제 나오는 그런 향이 현대적인 이제 스테인리스 증류나 뭐 돈죽류에서는 이제 흉내내기가 힘든 이제 미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싫어서 힘들고 이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작업 방식을 이제 고수하고 있고. 고소리술은 이제 도수가 높으면서도 굉장히 목넘김이 부드럽고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돼지고기 산적이나 잔치상에 나오는 몸국, 회나 해산물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룩을 빚어서 이제 술을 만들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돌아가셔 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누룩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누룩을 잘 띄울 줄을 모르니까 그 오일장이 서는 날은 제가 시골에 있는 장터를 찾아가지고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팔고 있으면 옛날 누룩은 어떻게 빚었고, 어떻게 잘 띄웠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물어보면서 배웠던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막혔을 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많이 남모르게 울기도 많이 했고, 이걸 내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속에 근심과 그늘이 그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주를 사랑하는 방식은 옛 방식으로 제주의 술들을 잘 빚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술, 맛난 술, 이로운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집은 가장 제주적인 술을
요령 피우지 않고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제주적인 전통주를 이제 빚는다. 그리고 좀 그 안에서도 특색이 있고, 그리고 저희 양조장에 왔을 때도 이제 아름다운 이제 경관과 더불어서 와볼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제품도 인정을 받고 싶고 저희 양조장도 인정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선화를 보면서 고소리수를 생각해요. 얼마나 얘가 힘들었고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고 한 보람으로 그 보답으로 이렇게 청초하고 순수한 꽃망울 터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꽃 같지 않아요. 고소리술도 고민하고 참 힘겨웠지만 이걸 붙들고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말할 수 없는 힘겨움. 우리 고소리술이 이 수선화 그 꽃처럼 굉장히 향기롭고 그 순수한 그런 꽃처럼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 향기로움, 고결한 그 자태, 고결한 자태처럼 고소리술도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